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제주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제3회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은 중소벤처 기술 혁신 전략 방향을 모색하는 싱크탱크로 중소벤처기업, 투자자, 연구자, 지원기관 전문가와 2020년 7월에 출범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카이스트 총장, 공동의장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제3회 포럼은 넥스트 챌린지, 글로벌 딥테크 육성을 위한 스케일업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R&D가 그간 예산 규모 확대에도 불구 과제 단위 집행에 머물러 기업군별 생태계의 장기 전략성이 부족했다는 문제의식에 새롭게 개편한 중소기업 R&D 구조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올해 3년차를 맞은 혁신 네트워크 포럼이 앞으로도 기술 혁신 전략 싱크탱크로 방향 제시를 잘해주길 당부드리며 중소벤처기업부도 기업 현장 수요자 관점에서 R&D 전략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유수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과 스케일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